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또 만났네요. 네. 이제 2024년 올해 한 해가 시작됐잖아요. 가지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어찌 보면은 돈. 그래. 원래 첫째는 건강인데,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다 모든 분들이 어려우니까 다 입에 달고 사시는 얘기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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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맞아요. 돈 걱정들이 짱 많으시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많으면 불편하지 않지만 없으면 불편하거든. 그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새해에 맞춰서 움직이려고 하고 돈을 좀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 좀 금전운을 좀 당기고 싶으신 분들한테 좀 좋은 비방법 같은 거를 선생님한테 한번 자석처럼. 비밀스럽게. 아니야. 이거 비밀스럽게 얘기 안 할게. 그냥 대놓고 얘기할게. 그러니까 자석처럼 제가 있잖아요. 이거를 해서 내가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내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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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하면서도 마음이 조금 편하게, 그리고 막힌 금전이 조금 도를 때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어. 어떤 게 있나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늘 항상 뭐가 돼? 리셋이 되지. 네. 인생에. 매년, 그지? 맞습니다. 새해를 보면서, 제야 종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내일부터 이렇게 하리라. 나는 꼭 이거를 하리라. 그지? 이렇게 하지만 절대 못한다. 시작들은 다 하셔. 맞아요. 맞죠? 제가 그래요, 선생님. 근데 이제 앞으로 천물을 만났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을 거야. 이게 뭔 얘기냐면, 제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세우신 건 너무나 좋아. 그러려고 하면, 그걸 내가 끈질기게 할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부적이라고 하지. 이런 부적 같은 기운이 여러분들한테 늘 항상 24시간 있다 보면 사람이 뭐가 돼요? 안심이 되거든. 의지가 되잖아. 그지? 이런 비방을 천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아. 쉬운 건가요, 오늘은? 너무나 쉬워. 오. 나를 위한 투자야. 이거는 남이 아니야. 온리 나를 위한 투자야. 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돈이 들어올 때가 되고, 내가 정말 기운이 좋아지고 좋아지려고 하면, 첫 번째, 뭐가 자꾸 눈에 신경 쓰이는지 아세요? 내 신발, 가방, 지갑, 머니클립? 이런 거 있죠? 네네네. 늘 항상 내가 손에 들고, 가지고 다니고, 신고 다녔던 게, 새로운 게 사고 싶고, 보여요. 다들 그런 경험 없으신가? 있어요, 그죠? 선생님. 네. 이게 뭐냐? 내가 이제 새롭게 움직일 때 무언가를 정리하시는 거야. 가방은 뭐를 갖고 있냐면 재물을 담는 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고예요. 근데 그거 꼭 있더라. 꼭 돈돈돈 하는 사람들 가방을 보면 정리가 안 되고 지저분해. 막 영수증 구겨져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막 그냥 넌덜부리하게 돼 있어. 뭐가 거기 들어있는지도 몰라. 이런 사람들은 항상 돈 갖고 맨날 힘들다 그래. 근데 진짜 부자들은 너무 깔끔하게 정리가 너무 딱딱딱 돼 있어. 그게 차이야.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만 부자가 돼. 그래서 가방을 여러분들이 눈에 띄거나 가방을 바꾸고 싶을 때는요, 운기가 좋아질 때니까 사세요. 오. 단,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가방이면 재지 마세요. 그게 5,000원짜리든 100만 원짜리든 여러분 인생을 위해 나를 위한 투자라고 했죠. 내가 그걸 들고 다니면서 행복하고 좋잖아. 그러면 좋은 기운 계속 몰려와. 근데 내가 저거 10만 원짜리 가방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고 싶은데, 내가 지금 상황 여유가 조금 안 돼갖고, 그냥 어떻게 어떻게 해갖고 저기 3만 원짜리를 샀어. 사서 좋긴 한데 어디가 걸려있어? 찝찝함. 이게 발목을 잡습니다, 여러분. 7만 원은 아끼셔서 현상에 7만 원은 아끼셨는지 모르겠지만 7만 원은 더큰 후폭풍을 갖고 와요. 내가 기분이 썩 좋지 않거든. 이해가 가시죠? 네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방을 사시든 지갑을 사시든 신발을 사시든 내가 그런 거를 새로 사고 내가 정말 원했던 거를 사서 신고 드는 순간부터가 막힌 금전운이 열려지는 시작점입니다. 이 시작점을 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걸 하셔야지만 뒤가 딱 마무리가 되죠. 내가 24시간 부적이라고 얘기 드렸지. 천무한테 와서 부적 안 쓰셔도 돼. 이 부적은 여러분들이 노고가 필요해. 노력이 필요하고
간절함만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일평생 죽을 때까지 내가 잃어버리거나 버리지만 않으신다고 하면 일평생 금전부적입니다. 뭔지 아세요? 왜 이렇게 안 궁금해하냐? 이거 나 진짜 한 번도 얘기 안 해본 얘기를 내 진짜 그러니까요. 해주는 건데. 네. 응? 어떤 건가요? 여러분 50원짜리 동전 아시죠? 네. 50원짜리. 50원짜리 동전 뒤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탑 같은 게 그려져 있나요? 살나무. 아. 벼. 아. 탑은 10원짜리고. 네. 여러분 50원짜리 동전 뒤에는 벼가 있습니다. 아. 쌀, 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시죠? 재물, 부귀 영화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들은 다 스마트 시대여서 다 카드로 스마트적으로다가 결제들을 다 하시니까 맨날 돈 갖고 힘든 거야. 여러분들이 제가 1단계 뭐라 그랬어요? 가방을 사시든 지갑을 사시든 신발을 사시든 머니클립을 사시든 진짜 내가 마음에 드는 거를 사신 분들은 두 번째 단계, 이게 중요해요. 내가 태어난 해운년도에 50원짜리를 구하셔야 돼. 못 구하시면 돈 주고라도 사세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가방이든 지갑이든 항상 꼭 지니고 다니세요. 돈 갖고도 맨날 돈돈돈 하시잖아. 내가 있잖아. 이건 내가 버리지만 않으면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비방이라고. 가방만 바꾸면 되고 신발만 바꾸면 되고 지갑만 바꾸면 돼. 뭔지 알지? 네네네. 한 번만 노력하시면 10년이든 20년이든 50년이든 70년이든 여러분들이 돈의 기운이 잘 돌 수 있는 비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노고 정도는 하셔야지만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죠. 어찌 보면 그렇게까지 막 어려운 그런 과제는 아니니까. 근데 어떻게 어려워. 막상 하려고 하면. 아, 왜? 마음 먹었지만 현실에 계산기를 두들기잖아. 그지? 네. 정말 큰 마음 드셔야 되는 네, 거야. 네. 이게 꼭 명품백 아니어도 좋아. 근데 대신 내가 만약에 그렇게 못 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 그러면 지금 들고 다녀서 헐거나 낡은 거 있지. 네, 네. 어디가 좀 이제 낡고 헐은 거는 절대 매지 마세요. 차라리 집에 조금 깨끗하고 안 떨어진 거를 매시지. 낡거나 이렇게 익숙하다고 해진 거는 갖고 다니시면 안 돼. 이거는 재물이 계속 나가는 거야. 해진 만큼. 해진 만큼. 그러니까 손때가 묻어서 좋으실지 모르겠지만 내 금전은 계속 말라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네. 요렇게 해갖고 만약에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 다른 걸로다가 이제 교체를 하시더라도 저는 꼭 이렇게 해갖고 평생에 이런 비방으로다가 돈이 융통이 좀 잘 되게 막히는 거 없이 네. 좀 잘도 되셨으면 좋겠어. 이거 해갖고 누가 로또 됐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로또 되면 진짜 천만한테 찾아오세요. 네. 한톡 쏘세요 저한테. 맛있는 밥 사주세요. 진짜.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또 새해에 맞춰서 금전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비방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또! 이게 그거들을 깜빡했네? 네. 뭔지 알아? 어떤 건가요? 아, 돈이 좋아하는 색깔이 있어. 어떤 색인가요? 돈이 좋아하는 색깔에 맞는 거를 여러분들 하셔야 돼. 이것도 중요한 건데. 네네. 3단계야. 아, 이거 사실 때 돈이 네. 좋아하는 색깔이 뭐냐? 노란색, 금색, 빨간색, 주황색, 네. 활활 타오르고 밝은색 있지? 네네. 이런 색으로다가 사셔. 그러면 돈이 자기 동문 줄 알아. 자기 그룹인 줄 알아. 네네네. 돈은 냄새를 맡아요. 네. 여러분 잘 아셔야 돼. 돈의 길은 한 길입니다. 돈 버는 길, 나가는 길. 두 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노란색, 빨간색, 금색 있죠? 네. 이런 쪽으로다가 되도록이면 사셔갖고 내 해운년에 맞는 50원짜리 동전을 잘 보관해갖고 넣으실 때 그냥 넣으면 쓰실 수 있으니까 본인이 알게 편지 봉투나 예쁜 거를 해갖고 거기다 넣으시면서 사람이 간절하면 거기다가 기운을 넣어야 되겠지. 그렇죠. 이거를 갖고 본인이 금전에 대한 염원을 50원짜리 넣어서 딱 남이 보지 않게 나만 알 수 있게끔 딱 이렇게 넣으시면 된다라는 거. 쉽고 간단하면서 네. 너무나 좋은 거. 많은 분들이 많이 해서 금전 고력들도 많이 없으셨으면 좋겠어. 그러게요, 그리고 부자대라는 얘기도 드리고 싶어. 다들 천무가 알려준 비방하시고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다 부자되고
장자 되시기를 천무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